반갑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전문가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지난 한 주간 또 이번 주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다시 금리 인상이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지금 시장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해외 옵션 시장은 시장의 등락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전략만 잘 세우면 언제든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투자수단입니다. 오늘 그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어, 지금 오늘 구강인데 예전까지 제가 어떤 방, 강의를 했었죠? 에너지면 에너지 또 금융이면 금융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한 섹터를 가지고 한 방송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속과 광물 이제 금속과 광물의 세계를 한번 여행을 떠나보고 싶었었는데 골드, 실버, 뭐 니켈, 리튬 뭐 2차 전지 때문에 골드 뭐, 아니 뭐죠? 니켈하고 그다음 희토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희귀한 것들 중에서 그런 금속, 광물 이런 쪽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다음에 기회가 오면 이쪽 금속과 광물을 한번 공부해 보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옵션 매도 제 전문이 옵션 매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요큰 그림 좀 선물 그림 좀 보려고 차트를 가지고 전반적인 뭐 상황을 살펴봤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옵션 매도가 뭐냐라는 걸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또 마침 제가 왜 오늘 이 옵션 매도 여행을 해야 되냐면 어, 우리 방송 편성이 이제 주기적 바뀌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일단은 마지막 방송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응이 좋으면 또 금방 복귀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마지막 강의인데 그 옵션 매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측면에서 이 옵션 매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뭐 새롭게 이제 옵션 매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옵션 매도 여행 떠나 보겠습니다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어 qr 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또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균을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됩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자 오늘 뭐 옵션 매도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옵션 매도에 대해서 많은 강의 찍어 놓은 있습니다. 그 강의를 볼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계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자, 오늘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옵션 매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는 관점,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자. 또 추세를 인정하자. 이게 어렵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보이는 대로 인정하자. 추세를 인정하자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손, 이 손가락이 막 근질근질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하라고 가고 있어. 근데 지금쯤이면 이제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떠날 것 같아. 느낌이 그래요. 근데 추세는 아직 하락이야. 내 느낌만 머리는 하락인데 가슴은 오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매수 버튼을 누른다고요. 추세를 아직 추세는 모든 신호가 하락이야. 그럼 추세를 인정해야 돼. 보이는 대로 하락으로 인정해야 돼. 근데. 이 머릿속은 그렇게 인정하지만 이 가슴속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실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또 소통방에서 토이도 하고 하면 좀더 자제심이 생길 수 있어요. 자, 또 차트를 보는 관점. 매매 측면입니다. 매매는 즐거워야 한다. 매매하는데 머리 아플 수, 당연히 머리 아픕니다. 하락하면 또내 의도와 다르게 가면 그래도 매매는 즐거워야 합니다. 손절은, 손절도 그냥 즐겁게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익절은 익절도 즐겁게 하면서 동시에 손절도 즐겁게 하는 방법을 스스로 또 저와 함께 터득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의 중심 내용입니다. 옵션 매도 개념 엿보기. 옵션 매도가 뭐냐라는 측면인데, 어, 이건 아마 첫 번째인데, 주식과 선물과 비교해서 좀 옵션 매도를 설명하는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옵션 매도 가능한 종목. 한 시간에 옵션에 대한 모든 걸 압축해서 설명을 하니까 좀 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가장 중요한 거. 빨간색으로 제가 적겠습니다. 예상 수익률 알고 진입하는 옵션 매도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예상 수익률 내가 알수 있어. 대체 어떻게 예상 수익률을 알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요3번과4번은 동시 진행할 겁니다. 옵션 매도 따라하기, 원유 옵션을 가지고 한번 같이 예상 수익률 점검하면서 함께 해보는 겁니다. 투자 유형, 부동산도 있습니다만은 제외하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 크게 주식이라 그러죠. 주식 측면에서 주식 선물 옵션입니다. 그런데 어, 옵션은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를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당연히 선물도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은 당연히 옵션도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는데 구분해야 된다는 거, 다른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는 부분이니까. 주식은 뭐예요? 상승해야만 수익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개인들 투자자입니다. 공매도니 그런 거 제외하고요. 주식이 하락시에는 머리 아픕니다. 손절할 것인지 물타기 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8만 원에 매수했다면 결국은 어떻게 수익이 납니까? 상승해야만 최소 8만 1000원, 9만 원 돼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락한다면, 이제 머리 아프죠. 이제 주식은 투자 유형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매수입니다, 매수. 주식인데, 자, 매수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HTS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죠. 삼성전자 8만 원에 딱 가격 걸어놓고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매수는 뭐예요? 상승해야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청산은 어떻게 하죠? 매도를 눌러서 청산합니다. 이게 주식입니다. 주식은 다 아는 것이고 그럼 선물은 뭐냐? 선물은 상승과 하락에 모두 배팅할 수 있습니다. 원유 선물이 상승할 것이다 예상하면 매수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이건 주식하고 똑같아요. 원유 선물이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들어와요. 매수는 알겠어. 상수, 저, 주식처럼 상승할 거라 예상하면 매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내가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매도 버튼을 누릅니까? 라고 질문 들어와요. 이게 처음에 인식, 인지가 잘안 돼요. 왜? 물건이 있어야 내가 팔거 아닙니까? 파는 걸 매도를 하잖아요. 근데 물건이 없어. 어떻게 처음부터 매도 주문을 할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자, 매매 방법일 뿐입니다. 원유 선물이 상승할 것 같으면, 우리 가격, 가격 체크하고, 여기에 이제 매수 버튼이냐, 매도 버튼이냐 있습니다. 그냥 매도, 매수 버튼 누르면 돼요, 그냥. 버튼을 눌러. 그러면 올라야 수익인 거야. 그런데 원유 선물이 하락할 것 같다. 지금 원유가 75달러인데 70달러까지 하락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가격 정해놓고 매도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수익이 나느냐? 떨어지면 지금 원유가 75달러인데 70달러 되면 이 5포인트만큼 수익이 얻는 거예요. 자 매수는 자, 원유가 70달러예요. 나 75달러까지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7 70, 0달러에 가격을 설정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면 체결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75달러가 됐어. 그러면 이 5포인트만큼 수익이거든요. 그럼 이때 청산은 어떻게 하느냐. 매수 버튼을 눌러서 진입했기 때문에 청산은 매도 버튼을 눌러서 청산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매수 버튼을 눌러서 매수를 했으면 청산은 어떻게? 매도 버튼을 눌러서 이건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원유 선물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 처음부터 어떻게 한다? 매도 버튼 누른 거예요. 지금 75,000원인데 원유가, 아, 원유가 75달러인데 70달러까지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뭐한다? 매도 버튼을 눌러서 실행합니다. 그리고 70달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청산하는 것이죠. 이때는 뭐야? 매수 버튼을 눌러서 청산하는 겁니다. 이때 선물에서 매수와 매도는 그냥 거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건이 없다고 해서 내가 팔수 없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선물이 어려운 점. 선물과 주식이 동통입니다. 정확한 진입 포인트가 요구됩니다. 또 투하 자금이 크기 때문에 방향이 맞으면 큰 수익을 남겨주지만 방향이 틀리면 손실 또한 큽니다. 그래서 선물이 좀 어려워요. 정확한 진입 시점이 필요해요. 그런데 옵션입니다. 옵션은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옵션 매수? 당연히 매수하면 반대편이 매도잖아요 또 매도하면 반대편이 매수고 근데 왜그 분리해서 생각하느냐 그래서 옵션 매도를 공부해야 다는 겁니다 선물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 뭐한다 콜옵션 매수 선물이 하락할 것이다 예상하면 푸드옵션 매수 이건 아마 어, 선물에서는 매수고 선물에서는 매도입니다 근데 지금 옵션은 총네 가지 방법입니다. 매수가 두 가지가 있고 매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 선물이 상승할 것 같으면 콜 옵션 매수라 그러고 선물이 하락할 것 같으면 풋 옵션 매수란 말입니다. 우리 흔히들 콜 풋이란 말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콜은 주로 오른다에 쓰는 용어고 풋은 내린다에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오른다 선물이 상승한다 콜 옵션 매수. 선물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면 풋 풋옵션 매수. 그런데 옵션 매수는 방향이 맞았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선물이 상승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꽝이 될 확률이 큽니다. 지금 내가 여기 시간이 제약 제한되기 때문에 어, 옵션 매수의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됩니다.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qr 코드 이용해서 소통방에 들어오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 치고 방 명규를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될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예전에 제가 옵션 매수 또는 옵션 매도에 대한 강의 자세한 강의 있습니다. 그볼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고요. 또.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큰 그림만 그립니다. 옵션 매수에 예, 이런 것이 있더라. 주식 옵션 매도할 때 주식과 선물과 옵션 매수와 비교하는 것이니까 그런 개념만 좀 훑어나가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예전 강의 문의하십시오. 어떻게 보는지 그다음 또 질문하시고요. 옵션 매수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모르시 분들은 아마 어떤 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옵션 매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큰 폭으로 선물이 상승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꽝입니다. 즉내 자금 다 날리는 거예요. 이번에 옵션 매도 본격적으로 옵션 매도는 다른 투자 유형과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면 콜옵션 매도입니다. 어, 콜옵션 매수와 비교해 볼까요? 콜옵션 매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이 상승할 것이다 예상하면 진입한다 했죠. 그런데 콜옵션 매도는 선물이 어디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면 진입하는 게 콜옵션 매도입니다. 또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 푸드 옵션 매도. 여기서 잠깐, 콜 옵션 매수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면, 좀 자세히 설명하면, 콜 옵션 매수는 선물이, 콜 옵션 매수입니다. 콜 옵션 매수는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때 진입하는 것이고, 콜 옵션 매도는 어디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때 진입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푸드 옵션 매수는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때 진입하는 것이고, 푸드 옵션 매도는 어디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때 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은 총네 가지입니다. 방법이 주식은 매수 한 가지 뿐이죠. 선물은 매수와 매도 두 가지 있죠. 옵션은 네 가지입니다. 콜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푸드옵션 매수, 푸드옵션 매도. 그만큼 옵션은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략만 잘 세우면 여러분의 평생 돈반자가 될 겁니다. 하단에 계속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소통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규를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 방법이 안내됩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예전 강의 어떻게 보는지 물어보시고요. 또 기존 강의 보면서 공부하십시오. 평생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옵, 해외 옵션 매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 유형별 주식과 선물과 옵션이란 개념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옵션 매도가 뭔지도 어렴풋이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본격적으로 옵션 매도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좀 열악해요. 그래서 모 증권사에서 가능한 종목 좀몇 개인가 볼까요. 123456789101112131415161718. 어 얼른 보기에는 18개입니다만은 크게 보면 몇 개냐? S&P 나스닥 요 S&P 이것과 이것은 다 뭐예요? 좀 위클리. 그래서 크게 보면 다 S&P예요. S&P 하나, 나스닥 하나. 이두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수에서는 그다음에 통화에서 요 지수 통화, 호주 달러, 유로, 엔화, 3, 4, 5. 그다음 농산물, 옥수수, 소이빈즈, 콩, 대두입니다. 대두, 그다음에 윗, 밀, 그래서 6, 7, 8. 그다음에... 10년물 채권하고 이게 이제 30년물 채권입니다. 9 10. 그 이건 금리입니다. 채권 채권 채권. 그다음에 이게 골드 11. 크루드 오일이 가장 많이 하는 원유입니다. 12. 천연가스가 13. 이렇게. 그 13개 근데 일반적으로 요 금리에서는 주로 10년물만 주로 개인들 하기 때문에 뭐 12개 정도, 12개에서 13개 정도 종목수로는 요 이런 정도 옵션 매도가 국내에서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 증권사를 통한 옵션 매도 이용 시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옵션 매도 가능한 종목은 증권사마다 달라요. 우리 자 증권 우리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 볼까요? 증권사마다 종목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종목 자체는. 그런데 국내 증권사를 통한 근데 해외 증권사 마찬가지예요. 해외 증권사를 이용한다 한들 증권사마다 달라요. 옵션 매도가 가능한 증권사가 다릅니다. 즉, 옵션 자체가 옵션 매도를 떠나서, 옵션 자체를 할수 있는 증권사가 몇개안 돼요. 그 중에서 옵션 매도 가능한 곳은 더몇개안 됩니다. 또, 국내에서 일부 증권사는 옵션 매수만 가능합니다. 옵션 매도는 불가능한 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자,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그 소통방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옵션 매수만 가능해요. 옵션 매도는 불가능합니다. 하단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어,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샵3 7 7 2 치고 박명규을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안내될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 왜 일부 증권사는 옵션 매수만 되고 옵션 매도 안 됩니까? 라는 질문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옵션 매도는 증거금도 증권사마다 차이가 큽니다. 증권사별로. 옵션 매도가 가능한 증권사도 몇개안 되는데 그 증권사들끼리도 증거금이 달라요. 이 증거금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옵션 매도 시스템. 시스템도 증권사별로 차이가 큽니다. 옵션 매도 시스템. 어, 오늘 제가 다른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증권사별로 이제 시스템상에서 차이가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 또 어떤 증권사마다 증권사마다 이용할 수 있는 툴이 다 달라요, 약간씩. 종목 자체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다 같습니다만은 국내 주식 경우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 근데 시스템은 증권사별로 달라요. 마찬가지로 해외 선물 옵션 이용할 때 시스템도 옵션 매도 시스템도 증권사별로 다르다는 거. 어, 현재. 제가 이제 어, 국내 옵션, 뭐 해외, 국내에서 해외 옵션 매도하는데 지금 개척자입니다. 어, 그래서 계속 시간만 나면 증권사에 제가 요구를 해요. 이 종목 좀 런칭해 주십시오. 이런 시스템 하나 만들어 주세요. 또 증거금 낮춰 주세요라고 계속 이제 증권사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아직 그게 쉽지 않아요. 한번 뭐 우리가 체제를 만들으면 어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이제 요구를 합니다만은 아주 쉽게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원들이 많아지면 해외 옵션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증권사도 고객들에게 더 좋은 쪽으로 바꿀 겁니다. 종목도 늘리고 증거금도 안 하고요. 시스템도 더 좋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이 방송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회원들이 많아야 고객 옵션 매도를 옵션 매수를 또는 옵션 매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야 증권사 시스템이 좋아져요. 자. 이어서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옵션 매도 강의의 핵심. 예상 수익률입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은 항상 존재합니다. 기간이 없으면 안 돼요. 옵션 매도에서 기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옵션 매도는 월물이 있다 했잖아요. 매달 끝납니다. 매달. 매달 자기가 끝나는 날이 있어요. 죽는 날이 있어요. 옵션 만기일이란 말, 옵션 만기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은. 그래서 기간 양상 정해져 있고, 이때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할 수 있는 투자가 있을까?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할 수 있는 투자, 뭐 있을까요? 옵션 매도의 최대 장점이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투자에서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할 수 있는 투자가 뭐 있을까요? 은행 정기예금. 아마 이건 자, 연뭐 5%, 연 4%. 아마 고정일 겁니다. 그 외에 예상 수익률을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 자, 내가 어떤 주식을 5만 원에 샀습니다. 언제 6만 원 될지 당장 내일 될수 있어요. 평생 6만 원안 되고 5만 원도 안될수 있습니다. 예상 수익률을 알 수가 없어요. 기간을 정해 놓고 은행 정기예금 빼놓고 제가 채권은 잘 모르겠어요. 채권은 확정 수익이기 때문에 아마 채권도 뭐 10년 국채다. 그럼 아마 가지고 있으면 확정 금리 줄 겁니다. 그 외에 예상 수익을 알고 진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부동산 내가 투자를 했어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게 언제 오를지 또 하락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옵션 매도는 요 예상 수익을 알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떻게 기간을 정해놓고. 이게 옵션 매도의 최대 장점이라고 부각해요. 저는 제가 옵션 매도를 초창기 때 홍보할 때는 이 말을 안 했었습니다. 좀 몰랐어요. 당연하다 생각했어, 요 당연하다고. 굳이 이걸 뭐 최대 장점이라고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계속 강연을 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한 결과 정말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한다. 이 말이 옵션 매도의 최대 장점입니다. 옵션 매도의 주식 투자와 비교해서, 선물 투자와 비교해서, 또 옵션 매수와 비교해서 옵션 매도의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한다. 이게 저는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상 수익률을 알고자 할때 필요한 요건이 뭐냐? 옵션 가격과 증거금입니다. 요 증거금에 대해서 옵션 가격은 뭐 모든 주식 가격이 있듯이 옵션 가격은 존재합니다. 안다는 개념 하에 증거금 설명했습니다. 실은 요 옵션 가격 만들어지는 원리도 중요해요. 어, 지금 오늘 강의에서는 옵션 가격은 제외했어요. 안다는 가정 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 들어오시면 옵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다 강의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 강의에 옵션 가격의 결정 해가지고 당연히 매수자와 매도자의 싸움이 있겠죠. 거기서 결정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 또 실은 오늘 증거금 약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더 자세하게. 예전 강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강의 볼수 있는 방법은 자, QR코드 이용해서 소통방에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3772 치고 방명규를 치면 자, 소통방으로 안내되는 통, 통로를 안내 드릴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예전 방송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 중에 옵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대체 증거금은 뭔지, 자세하게 설명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은 시간상 관계로 증거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옵션 매도 증거금이 뭐냐? 옵션 매도 시 증거금이란. 옵션 매도는 이론상 수익은 수익은 제한돼 있습니다. 반면에 손실은 무제한입니다. 무섭죠? 옵션 매수는 수익은 무한정입니다. 손실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옵션 매도는 수익이 제한되면서 손실이 무제한이다. 이것만 봐도 무서워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옵션 매도가 약80% 정도 유리합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강의도 제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또 예전 강의 보시면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 강의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런 개념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또 예전 강의 소통,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예전 강의 볼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릴 겁니다. 거기서 참조하십시오. 따라서 증자 이론상 수익은 제한된 반면에 손실은 무한이라 했어요. 따라서 증권사에서 혹시나 모를 손실, 증권사가 손실 볼수 있어요. 개인도 손실 볼수 있지만 증권사가 손실을 볼수 있어요. 증권사에서 혹시나 모를 손실에 대비하여 투자자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담보금입니다. 담보금. 10만 원을 제가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옵션 매도 취했는데 증권사에서 시스템을 점검해봐요. 혹시라도 뭐가 잘못되면. 이 50만 원까지 손실 볼수 있어 증권사가. 그래서 50만 원 정도 혹은 60만 원 정도 담보금을 잡아 놓습니다. 혹은 뭐더 변동이 심한 것은 100만 원 정도 잡아 놓고요. 다시 한번 증 증거금을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증권사에서 혹시나 뭐를 손실에 대비해서 증권사 손실을 방지하는 겁니다. 투자자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담보금이 증거금입니다. 그래서 예상 수익률을 알고자 할때 필요한 요건이 옵션 가격과 증거금. 이것만 있으면 옵션 매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증거금을 알수 있는 방법 여기서 또 하나 설명한다면 이거예요. 어 옵션 매도 증거금도 증권사별로 상당한 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옵션 매도 시스템. 증권사에 따라서 요 증거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증권사도 있고, 없는 증권사도 있어요. 이게 참 아직 환경이 열악해요. 옵션, 국내에서 해외 옵션 매도를 하는 분들께. 매수는 상관 없습니다. 매수는 증거금이 요구하지 않아요. 옵션 매도하시는 분들은 어, 내가 A라는 증권사를 이용했는데 저뭐 매매하려고 그러는데, 매도하려고 그러는데 증거금이 얼마지 확인할 시스템이 없어요. 또 B라는 증권사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 다 증권사별로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뭐 증권사별로. 장단점을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옵션 매도 한번 따라하기입니다. 옵션 매도 따라하기. 그러면서 동시에 예상 수익률을 알고 옵션 매도 진입할 수 있는가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옵션 매도 따라하기와 예상 수준 알고 진입하기 한꺼번에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차트는 WTI 크루드 오일 6월물 선물 일봉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원유와 골드와 S&P 혹은 나스닥 세 가지. 자 현재 제가 오늘 아침에 요 캡처한 화면이거든요. 어, 76.3 정도 돼요. 현재 6월물입니다. 6월물. 76.3 그런데 자 제가 95를 위쪽에 95달러 1배럴당 95달러를 하나 선을 그어왔고요그 다음 아래쪽에 요 지지선이 70달러 정도 되는데 71달러도 되는데 더 내려와서 60달러 정도에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현재 원유 가격이 76 0 3년일때 제가 95달러 위에 선 하나 긋고요. 가그 아래 60달러 선을 긋습니다. 자, 여기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제가 약 3개월 정도, 3개월 좀안 되게 84일 정도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겠습니다. 84일. 조금 있다가 요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84일 동안 9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무슨 호재가 발생했어 중국에서 리오프닝 관계로 경기가 막 살아나 혹은 중동에서 무슨 전쟁 같은 게 일어났어 그래서 원유가 급등해서 95달러까지 요 대략 3개월 안에 오를 수 있을까요? 혹은 또는 경기가 계속 안 좋아 중국 경기도 계속 안 좋고 원유 수요가 작아 안 좋아. 그다음에 계속 오 p e 에서 원유를 많이 생산해 버려. 뭐 추출량을 늘려요, 산출량을 늘려요. 그랬을 때 원유가 하락해서 6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95, 현재 76달러인데 여기서 95달러, 여기서 60달러. 65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까? 오르지 못할까? 6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하락하지 못할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옵션에도 따라갑니다. 현재, 자, 6월 물 원유 가격이 76.3 정도입니다. 하는 상태에서 어떤 투자자는 3개월 정도라는 기간 내에 이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원유가 95달러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중요한 거. 상승할 것이다가 아니라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또 어떤 투자자는 요 같은 기간에 대략 3개월 정도 기간에 원유가 60달러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투자자는 3개월 안에 95달러까지는 상승한다가 아니라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제 아무리 흥기가 좋아도 또 어떤 투자자는 제 아무리 경기가안 좋아도 60달러까지는 절대 하락할 것이다. 가 아니라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가 콜 옵션 매도, 푸드 옵션 매도입니다. 자, 이럴 때 원유 유월물 옵션 한번 세부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자산은 원유 유월물 선물입니다. 옵션 만기일, 2023년 5월 17일. 지금부터 오늘 기준으로 84일 남았습니다. 이런 기초자산이란 용어, 옵션 만기일이란 용어, 옵션 잔존이란 용어, 자, 예전 강의에서 다 남아있습니다. 예전 강의.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예전 강의, 어떻게 보는지 질문하십시오. 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기초 자산이 뭔지, 옵션 만기일이 뭐고, 옵션 잔존일이 뭐고라는 거다 나와 있습니다. QR 코드 이용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샵3772 치고 박명규 치면 소통방을 안내 드릴 겁니다. 거기 에 들어오셔서 예전 강의 어떻게 봅니까라고 질문하십시오.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 설명 질문해도 되, 됩니다.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안다는 개념 하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84일 남았습니다. 이럴 때 자, 유월물 원유 콜옵션 행사 가격 95 매도 세부 사항입니다. 유월물 콜옵션 행사 가격 95의 가격은 0.93. 아침에 조사한 가격입니다. 약 930달러. 그럴 때 원유 콜옵션 행사 가격 95의 증거금 얼마냐? 2748달러. 자, 무슨 말이냐? 930달러. 자, 95달러가 넘지 않으면 930달러 벌어 니다 84일 동안. 그런데 그때 증권사에서 요거는 담보금이 얼마냐? 2748달러예요. 여기서 이제 예상 승위을알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상 승위을 알고 지지다는 의미가 뭐냐? 6월물 콜옵션 행사가격 95의 가격이 0.93 930달러입니다. 6월물 콜옵션 행사가격 95의 증거금이 2748달러. 자, 가격 알고 증거금 알죠? 자, 증거금 2748달러를 투입해서 만기일에 5월 15일에 17일인가요? 6월물 원유 선물 가격이 95달러를 넘지 않으면 처음에 목표로 했던 930달러를 다 수익으로 취합니다. 성공 시 수익률 930 나누기 2748달러 곱하기 100 하면 33.84% 요. 성공 시 확정 수익이 아닙니다. 성공했을 경우에 그 성공이 뭐라고요? 만기일 날 선물 가격이 95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 성공 기준입니다. 그럴 때요 2748달러 투입해서 930달러를 보는 겁니다. 33.84% 수익률입니다. 여기에서 예상 수익률 을 알고 진입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투자 어딨냐고. 근데 처음부터 2,748달러 투입해서 330달러, 930달러 보니다 만기일날 95달러면 되지 않으면, 실은 그 사이에 변동이 있습니다. 혹시 질문 들어와요. 어, 전문가님 그 사이에 비록 만기일날은 95달러가 안 됐지만 그 사이에 95달러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들. 자, 하단에 QR코드 나옵니다. 소,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거든요. QR코드 통해서 소통방 들어오시고요. 또는 문자, 샵3772 치고 방명교를 치면 소통방을 안에 들 겁니다. 거기 에들어오셔서 이런 경우. 만길날은 95달러 아래였는데 도중에 95달러 찍었어. 100달러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전 강의 보셔도 되고요. 질문하시면 이런 부분들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늘은 요 제목이 예상 수익 알고 지인받다는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하나, 푸드 옵션 6월 모뉴 푸드 옵션 행사 가격 60의 매도 세부 사항입니다. 푸드 옵션 행사 가격 60의 가격은 얼마냐? 0.88, 880 달러. 오늘 아침에 제가 체크한 겁니다. 푸드 옵션 행사 가격 60배 증거금이 얼마냐? 2,231달러입니다. 자, 예상 수익을 알고 진입한다는 의미가 뭐냐? 원유 유월물 푸드 옵션 행사 가격 60배 가격이 880달러였죠. 이때 증거금은 2,231달러. 증거금 2,231달러를 투입해서 2,231달러를 투입해서 만기일에 유월물 원유 선물 선물이 60달러 아래로 하락하지 않으면 처음에 목표했던 880달러를 수익으로 취합니다. 수익률은 39.44%. 단 뭐라고? 성공시에. 성공이 뭐라고요? 원유가 60달러 아래로 하락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딱 정확히 60달러에 머물러도 됩니다. 자, 증거금 알죠? 가격 알죠? 이거 가격을 옵션 프리미엄이란 용어를 씁니다. 알면 예상 수익률을 알수 있다고. 84일 동안 39% 본다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이것도 예상 수익률을 아는 겁니다. 즉, 양매도 전략. 콜 옵션 행사 가격 95, 930달러입니다. 푸드 옵션 행사 가격 880달러입니다. 일대 콜옵션 증거금은 자, 잘 보십시오. 콜옵션 증거금은 2748달러. 푸드옵션 증거금은 2231달러. 그러면 두개 더하면 상당히 약 얼마입니까? 약5 0 0 0달러 됩니다. 5000달러. 두개다 들어가면 이론적으로 저 직관적으로 보면 어 95도 진입하고 콜 95도 진입하고 풋 60도 진입하면 5,000 달러가 소요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냐? 2,512 달러. 어, 더 적네? 얘보다 이 친구보다. 그 이유가 뭐냐? 상세가 돼요. 위험이. 그렇기 때문에 증거금이 좀 줄어들어요. 이럴 때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양매도란 개념입니다. 증거금 2,512 달러를 투입해서 아, 옵션 프리미엄 함. 그랬을 때요 930달러하고 880달러 합이 요 1,810달러입니다. 2,512달러 투입해서 만기일에 원유 유월물 선물 가격이 90달러 이상 상승하지 않고 60달러 아래로 하락하지 않으면 즉 95달러, 60달러 요 사이에만 있으면 현재 76달러입니다. 그런데 요 95달러 여기와 60달러 요 사이에만 있으면 얼마 투입해서 2 5 1 2달러 투입해서 1,810달러 버는 겁니다. 84일 만에 수익률로는 72%입니다. 엄청 납니다. 단 뭐라고요? 성공 시에 확정 수익이 아닙니다. 확정 수익 아니에요. 성공 시입니다. 그 성공이 의미가 뭐라고요? 원유가 만기일에 95달러와 60달러 사이에만 있으면 딱 95달러에 걸쳐도 됩니다. 딱 60달러에 걸쳐도 돼요. 그러면 엄청난 수익입니다. 2,500달러 약 투입해서 약 1,800달러 버는 거예요. 수익률로는 72%. 이런 식으로 옵션 매도는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다시 한번 볼게요 차트로 보면 원유가 95달러입니다 60달러에요 현재 76달러에요 이 정도 현재 원유가 요 사이에만 있으면 만기일날 8월 며칠이었죠 이 날이 5월 17일날 5월 17일에 원유가 95달러 아래에 있거나 60달러 위에 있으면 요 사이에 있으면 약 70%의 수익률을 얻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상 수익률을 알고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좀 당분간은 제가 좀쉬 방송을 해야,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옵션 매, 최근에 제가 옵션 매도 강의가 없었어요. 선물 보면서 선물 보면서 선물 차트 공개했습니다. 뭐 에너지부터 뭐 금융세계까지 이렇게 걸고록 또 곡물세계, 농산물, 축산물, 먹을거리 여행도 차트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본격적으로 옵션 매도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막 의아해 할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평생 투자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어 QR코드 안내 될 겁니다.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 돼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균을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에 됩니다. 그곳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대체 옵션 매도가 뭡니까? 또 증권사마다 왜 다릅니까? 라는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드리고요. 또 예전 강의예 옵션 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강의 볼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금 시, 시장이 안 좋습니다. 옵션 매도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전략만 잘 세우면, 단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동반자입니다. 평생 수익을 낼수 있어요. 욕심만 내지 않으면, 욕심 내면 안 됩니다. 그 욕심을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제도해 가면서 함께 공부하면 여러분들 정말 큰 우군 지원군이 될 겁니다. 뭐가 해외 옵션 매도가. 자, 혹시 이제 나중에 또 방송 편성이 되면 여러분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뵙길 하고요. 저는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